서울대학교 체조부 주장 이상호라 합니다. 황보현입니다.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. 할아버지 실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요.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안 돼요. 세 명이면 첫 번째 도전자 나이가... 철봉이 아주 사뿐히 올라섭니다. 역시 제조부라 다르긴 다른데요.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. 안 돼요 이게. 다시 한번 도전. 한 바퀴 회전하는데 성공하지만 팔도 내는 거 보이죠? 더는 못하겠답니다. 대학 운동 선수조차 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자세였는데요. 이렇게 도는 거 말고는 안 될 것 같네요. 자, 안 이번에 체조부 주장이 나설 차례.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. 반동.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아, 아까워라. 그렇지만 다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체조부 주장. 한 바퀴 도는 데는 성공합니다만 팔이 실패. 팔이 힘이 안 따라줘. 할아버지 걱정이에요. 빨리 내려오세요. 안 돼요? 네, 안 될 것 같아요. 오늘 안 될 것 같아요. 본인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높이 올라가니까 무섭더라고요. 그때부터 좀 힘이 빠져서. 그래. 하지만 우리의 인간 풍차 할아버지 거침없이 철봉을 돌아 보이며 가뿐하게 성공합니다. 말이 안 된다니까요. 할아버지 철봉은 한 힘이 좋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. 근력과 유연성, 요령도 필요하다는데요. 데려가세요. 이거 봐, 얘네들도 어이없어하잖아요. 저희가 좀 부끄러워지고. 아, 그러니까. 내가 이러려고 정말 철봉 돌기만큼은 할아버지를 따라올 자가 없어 보이는데요. 상극에 무량하고 나도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서 젊은이같이 상체를 좀 보완하지 해서만 하는 바람입니다. 젊은이들이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하면 됩니다. 자타 공인, 제대로 실력 검증받은 할아버지.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하는 곳은 뜻밖의 장소. 이 샛노랜 유치원 버스는 뭔지 궁금한데요. 이차는 뭐예요? 이차는 내가 15년째 끄는 이 버스예요. 유치원차가요? 네. 선생님 민주인의 반말!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곳은 15년을 함께해온 할아버지의 직장입니다.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책임지는 유치원 운전기사인데요. 와.